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먹을 것은 진짜 쫄면 새봉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새봉. 그다음 이거는 미니 떡갈비.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맛일지. 약간 비주얼이나 이런 거는 아까 좀 양념 딱 먹어보니까 진짜 쫄면 같은 느낌.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좀 되게 귀엽죠? 계란도 조금 모양 내가지고 들어가 있고, 양배추 조금 들어가 있고. 라면 비빔면 맛일지, 정말 쫄면 맛일지 한번 제가 먹어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맛은 약간 좀 비빔면 맛인데, 비빔면 맛인데요. 여러분,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매운 비빔면 맛인데요. 매운 비빔면 맛이고요. 면발이 쫄깃하네요. 면발 식감이 좋다. 면발 식감이 좋아요. 떡갈비 올려서 쫄깃하고, 고기에다 맛있겠다. 먹으면 이제 비빔면보다는 쫄면 매콤하기도 하고 면발 식감도 좋아서 떡갈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캡사이신의 매콤함인가? 아무튼 매콤하거든요. 근데 그 저희가 늘 먹는 건 뭐죠? 그거 불닭볶음면은 진짜 맵기도 한데, 그 뭐라 해야 되지? 캡사이신의 그 있잖아요. 그 매운맛이 확 느껴지잖아. 그렇진 않은데 매콤하면서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드시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막 엄청 많이 맵진 않아요. 매콤한 정도 딱.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맛있네요. 맛있어.
아, 라면이라고 안 써놔가지고 생면인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라면이라고 안 써놔가지고 라면입니다. 라면. 네, 봉지 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맛이 괜찮고 여러분들 드셔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조금 매콤한 비빔면 그 맛인데 좀 면발이 여러분들 상당히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이게 진짜 쫄면이다 아니다가 떠나서 저는 이거 괜찮아요. 저는 제 구매 의사 있어요. 방송 아니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고기 먹는 일, 바베큐라든지 뭐 이렇게 먹는 일이 있다고 치면은 저는 이걸 살 것 같아. 진짜 쫄면은 비빔면보다요. 매콤하고 좋아. 비빔면은 좀 달콤한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들? 달콤한 느낌 아니야? 제가 좀 매콤한 걸 좋아해가지고 네 봉 다 끓였어도 괜찮을 뻔 했네요. 아니, 후식은 단무지요. 여기서 녹화 끝.